네, 지방 의원들은 지역에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주민수건 사업비 명목으로 재량 사업비라는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. 의원들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어서 재량 사업비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이 시민의 혈세이기도 한 재량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공개도 안 되고 사용 내역도 밝혀지지 않아서 쌈짓돈으로 쓰이기 좋아 말썽이 많습니다. 오늘은 참여자치 21 박재만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이 재량 사업비라고 불리는 이 예산, 어떤 예산을 말하는 것이며 자세히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? 재량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시구 의원들이 주민 수건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요구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 사업비라고 불리고요. 그 문제점들은 무엇보다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은 시구 집행부의 권한입니다. 그런데 의원이 예산 편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.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시 집행부와 의원 간에 이런 예산 주고받기식 관계, 짬짬이 형성되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가 악화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량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액수 그리고 사용 내역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. 그리고 해년마다 이런 예산들이 묻지마식으로 관행으로 책정되고 그래서 의원들은 그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판들이 많죠. 네, 그러니까 시민 세금을 통한 예산 편성을 집행부가 해야 하는데 의회가 한다는 점도 문제고 또 이 사용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군요. 네, 또 보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수탁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재량 사업비와 관련해서 그 어떤 업자와 결탁해서 비리가 발생된 경우가 다른 그 자치단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. 실제로 좀 보면 지난 광주시 모 의원도 이렇게 배정된 재량 사업비를 가지고 광급공사 수지에 개입해서 약 7,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제 사법 처리가 된 경우도 있고요. 또 다른 시의원은 이 재량 사업비로 경로당에 온열기를 납품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즉 뇌물을 받았죠. 그래서 기소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광주 시의원들과 구의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재량 사업비가 책정되는 겁니까? 예, 제가 살펴보니까 광주시 의원에게는 해마다 1인당 2억 원 정도, 그리고 구의원들은 1년에 1인당 5천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. 참고로 보면 또 전남도의원들은 5억 원, 그리고 군 의원에게는 약 2억 원 정도가 관행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신속히 또 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순기능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? 재량 사업비가 잘 쓰여지는 경우도 있겠죠. 그래서 특히나 그 시구나 이게 집행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현안 예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요새처럼 날씨가 워낙 더우면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그 어떤 수요가 발생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순기능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회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 의원들이 생색내기, 선심성으로 또 쓰여지기도 하고 더 위험한 것은 의원들이 업자와 부당한 거래에 빠질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재량 사업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예산 편성이 의원들의 본래 일도 아니고 부정비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다면 끝으로 해결 방안과 한 말씀 전해주시죠. 지금 뭐 광주시 5개 자치구도 이런 주민 현안 사업,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를 많이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재량 사업비의 어떤 그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
의원과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주민이 신청해서 의원이 예산에 반영도로 노력하는 것. 저는 이런 그 해결책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듯이 이번에 제8대 광주시 의원들 대부분이 거의 87%가량이 초선 의원인데 좀 초선 의원답게 참신하게 이런 그 재량 사업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좀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8대 의회에서는 이것이 좀 폐지되도록 꼭 적극적인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해결 방안으로 주민이 먼저 예산을 요청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또 재량 사업비 공개를 넘어서서 폐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